3등분 돼 있다니까 닮은게 이용해 줄라는거야. 짱짱짱 짱짱짱 요렇게 걷고 요렇게 요렇게 걷어 직각으로 만드는거지. 평행하게 걷다는 얘기지. 평행하게 평행하게 근 이유는 여기 한 변 길이를 A, 한 변 길이도 A, 한 변 길이도 A. 그럼 여기도 몇? 1대 1대 1 나오니까 똑같이 B. 여기도 얼마? C. 여기도 C. 여기도 C. 이렇게 놓겠다는 거지. 여기를 C로 잡는 게 좋겠네요. C가 대각으로 돼 있으니까. 그냥 갈게요. 그러는구선 무슨 길이를 이용한다? 첫 번째? 요 6cm. 요걸 이용해서 요 직각삼각형을 본다. 요 직각삼각형. 그 요 직각삼각형에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 6의 제곱 36은 C의 제곱 플러스 2B에 대한 전체의 제곱. 그 다음에 요 길이 8 해놓고서는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주는 거지. 64는 얘는 2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. 이걸 들여서 연립해서 C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지. B의 제곱이 얼마 나왔죠? 3분의 16 나왔네? 네. 그 다음에 3분의 44 나왔죠?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전체 삼각형을 놓고, 이번엔 전체 삼각형을 놓고, 3A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3B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3C에 대한 전체의 제곱. 3제곱 다 넘어가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A제곱은 B제곱, C제곱 넣어버리면 얼마입니까? 3분의 60, 그럼 20 나온다 이거지. 분수가 나와서 쫄았는데 쫄 필요가 없다. 그럼 A값은 2루트 5가 나온다.